네, 이데일리 TV입니다. 더존디지온, 텔레칩스, 하나금융지주, FNF, 일진홀딩스, 삼성SI, 인성정보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동화기업, 카카오게임즈, 카카오, 한성, 미투젠, 우리바이오, 삼강 MNT, 제이콘텐트리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매일경제TV는 삼강 MNT 있고요. 엔시스, 코아스, 에코플라스틱, DL, 골프존, 뉴딘홀딩스, 그리고 백산까지 선정을 했네요. 마지막 MTN으로 갑니다. 신성통상, 동진세미캠, OCI, 포스코 인터내셔널, 카카오뱅크, 신성 델타테크, 코프라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각 경제 채널에 올라온 관심주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이 중에서 또 옥석가리기 선택과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 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종목들을 좀 봤을 때 선택과 집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포지션을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좀 대응을 좀 빠르게 하셔야 되는 그런 또 시장이도 하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말씀드리더라도 대응을 좀 빨리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우리 바이오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는 FPCB죠. 연성 회로 기판에 생산을 해서 판매까지 하는 그런 업체였어요. 즉 시스템 반도체하고 또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머무르지 않고 또 신규 사업들도 또 운영을 하는 또 꾸려가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뭐 최근에 뭐 신규 사업으로서는 건강기능식품, 건기식이죠. 아무래도 이런 코로나라든가 또 질병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오고 또 새로운 것들이 또 계속해서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면역력에 대한 부분이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국가에 있는 인구들이 국민들이 전부 다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신규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일 때마다 한 번씩 급등할 때 네. 보면은 사내 이사 쪽에 이숙래 이사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화이자 제약 쪽 특히 한국 쪽 화이자 제약의 마케팅 부분의 총괄 임원으로서 역임했다 그래서 임기가 내년까지예요 내년 23년 내년이면 내후년이요. 23년까지 임기가 좀 잡혀 있는 그런 부다 보니까 뭐 최근에 이제 뭐 화이자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또 부스터샷 또 이야기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또 이슈가 됐던 그런 부분이고 또 뭐 미국 쪽에서는 이 대마초를 가지고 코로나 좀 치료에 대한 또 이야기도 있었죠. 근데 이제 왜 또 이 우리 바이오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또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이 마약류 원료물 취급자에서 승인을 취득을 했어요. 예사가 마약 원료 이 부분에서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취득을 좀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이슈가 되면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기술적으로 이제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면은 자 여기에서 한번 좀 올라갔죠. 올라가고 나서 작년 12월 3일 좀 고점을 찍고 나서 빠지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좀 박스권을 좀 만들고 있는 네. 그런 부분이긴 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한다는 생각을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돌파를 한다는 것은 하시지만은 내려온다는 생각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뭐 돌파를 해서 가면 땡큐죠. 근데 밑으로 하단을 내려와서 한 단계 더 밑으로 레벨 업이 아니라 다운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한 관심을 갖더라도 박스권 이탈하게 되면 빠르게 좀 대응을 좀 하시고 손절 대응 해야겠죠. 그리고 와서 밑으로 좀 떨어져서 한 번 더 이렇게 또 자리를 잡아가면 그때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가격에서 박스권이니까 뭐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돌파를 하게 되면은 뭐 6,000원이나 6,500원까지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을 칠 것 같고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박스권 하단 저점을 조금 더 확인하고 들어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시네요. 1%대 지금 약세고요. 한 1.9%대까지도 빠졌었는데 낙폭은 조금 만회가 됐습니다. 4,880원인데 1차적으로 한 6,500원 선까지 목표가를 또 제시를 해주셨네요. 우리 바이오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예, 코아스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 업종은 이제 책상이라든가 서랍 이런 캐비넷, 뭐 의자든 가구 쪽 업체가 되겠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장 오랫동안 이제 머물다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계속 보던 것을 계속 보게 되면 좀 질리게 되니까 또 집에 있으면서도 머물러 있으니까 어떤 변화를 좀 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욕구가 드실 거예요. 저도 그런 욕구가 좀 들어가지고 뭐 하나 바꿔볼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특히 또 이제 뭐 재난지원금도 받았으니까 이렇게 또 한번 의자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이 종목과 그 테마로 좀 많이 움직이죠. 예. 파주에가 땅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대북 관련된 경협주로서의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뭐 최근에 온타가 냉탕을 왔다 가요. 안 좋은 양이 나갔다가 또 좋은 양이 나갔다가 오늘 또 이제 미사일을 쏴버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북한 쪽에서 이제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좀 보면은 미사일 쐈으면 당연히 지금 어때 방산주들이죠. 뭐 스페코라든가 빅텍이라든가 한일단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도 확인했는데 그렇게 뭐 힘을 내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미사일 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심리적으로 좀 봤을 때는 북한에서의 어떤 대화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조금 자기네들이 좀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냥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하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한번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좀 조정이 나왔었어요. 눌림을 주고 나서 지금 보시면 지지가 좀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슈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현재 한 1390원 정도 마이너스권에 좀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이 가격에서 5일선 이 사이 가격대를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5일선이 1343원인데 1390원에서 1440원 이 사이에서의 매수 가격대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1800원 정도 손절 라인은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하면은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아스였고요. 코아스 뭐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어제 장에서도 8%대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7%대까지도 올라가면서 VI가 발동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2%대 낙폭을 나타내고 있네요. 약세 흐름 나타내면서 1390원인데 지금 시점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800원을 또 제시 해주셨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코아스가 두 번째 종목이었고요. 다음은요? 다음에는 DL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대림산업이죠. 예. 이제 지주사가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게 주가가 되게 안 가고 있어요. 아마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분통이 터질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시죠? 예. 이렇게 회사가 좋은 회사인데 이렇게 안 가냐 이렇게 좀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주사 같은 경우는 좀 가기가 좀 어렵죠. 이제 전체적으로 이 자회사들이 매출이 좀 올라오거나 아니면 한쪽 회사 쪽에서 완전히 그냥 파괴력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힘든 그런 부분이고 지금 보면 하나 같은 경우도 지금은 조금 가고 있는데 하나 같은 경우 지주사인데 좀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 그래도 이번에 갔던 것은 LG만 좀 갔고 나머지들은 이제 좀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DL이라는 회사 자체를 좀 지주사 회사지만은 내부적으로 봤을 때 뭐 실적도 뭐 좋고 뭐 주가의 평가도 그렇게 높지 않고 적당하게 잘 잡아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 오늘 이제 급등한 이유는 이제 DL 케미칼이죠. 자회사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글랜드 호텔 리조트라든가 뭐 DL 에너지라든가 칼리스플렉스 등 자회사를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이제 뭐 인수했다고 이제 미국의 이제 석유화학회죠. 클레이튼을 좀 인수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한 1조 8,800억 정도 들여서 좀 인수를 예. 했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게 특허권이 한 8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그게 인수를 하게 되면 특허권을 800개가 어때요? DL 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 특허권을 통해서 어때요? 또 어떤 뭐 새로운 소재들을, 핵심 소재들을 또 국산화한 데서도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에서도 배당을, 보유 지분이 이제 5월 기준으로 해서 올해요. 9.85%의 지분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국민연금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회사가 재무적이라든가 이런 안정적이다. 이런 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찬바람이 나게 되면 이제 배당주를 아마 관심을 좀 가지실 거예요. 배당주로서도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종목들은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배당 받으려고 들어갔는데 많이 올라간 거 잡았더니 빠져버린 배당만 받지 손해볼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으면은 배당도 받고 장기적으로는 또 수익도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매력적이 있다 말씀드리겠고 오늘 이제 올라간 것은 이제 재료가 노출이 돼버렸죠. 기대 심리가 반영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마 조만간에 어때요?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마시고 좀 또 내려오면은 여기 갭 생겼죠. 아, 72,000원 정도 요 부근에서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냥 배당 받을 때까지 가져가 보시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 하면은 충분히 이거 107,000원도 넘고요. 아, 12만 원, 뭐 13만 원, 14만 원, 뭐 15만 원까지도 길게는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을 좀 긴 호흡에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장기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네요. 오늘 8%대 강세고요. 외국계 창구에서도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76,900원의 흐름 유지가 되고 있네요. 세 가지 종목 살펴봤고요.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은 캠시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휴대폰 카메라 모델 좀 어쩌다 보니까 뭐 스마트폰하고 관련이 되는 그런 부분. 뭐 그래서 뭐 갤럭시 부품주로서도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하는데. 또 거래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삼성전자, 뭐 일본의 뭐 호지찌라든가 그 다음에 산요, 요번에 베트남의 빈스마트 등이 좀 되겠고, 이제는 이제 카메라가 뭐 드론도 돼야 되고 다 자율주행도 되고, 그래서 뭐 스마트카 자율주행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메라 쪽으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뭐 최근에 이제 캠시에서 이제 전기차 쪽은 이제 분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세버 모빌리티 쪽은 이제 나눠버렸는데 자회사 쪽을 통해 가지고 SK죠, 지오센트릭하고 해서 초소형 전기차 경량화 소재.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제 경량화 시키는 거죠. 그래야지만 가벼우면서 잘 나가고 또 튼튼하고 또 연료 같은 경우도 연비 같은 경우도 절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량화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이사분이 보시면 박영태 대표이사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중앙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대권에 한 분이 또 중앙대 나오셨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참 안 좋아요. 3월 달에 예. 올라갔다 계속해서 빠지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장에서도 좀 많이 빠지네요. 예, 그래요. 예. 근데 보면은 이 가격대에 한 1,750원 또는 1,680원 뭐 1,600원 이 부근에서 오면은 거의 주가가 스톱을 하는 브레이크아웃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 보시면은 이 가격대죠. 이 가격대가 거의 지금 브레이크하고 걸리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가관에서 뭐 떨어지고 있지만은 한번 관심 좀 가져보자 말씀드리겠고 지금 1,650원, 뭐 1,970원, 예. 1,965원인데 매수가는 1,960원 잡으시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한 2,500원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1,6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캠시스였고요. 3%대 낙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70원인데 조금 더 눌렸을 때 한 1,960원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500원, 손절라인은 1,9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